여보세요. 네, 형님. 그 세계 다 왔다, 마, 엔진이 더 젊어졌다. 네, 젊어져요. 그게 이제 또 고속주행했을 때 또 차가 쫙 깔려가는 맛이 또 괜찮아집니다. 아, 저희 거 하면 할수록 좀 재밌어져요. 오래간 뭐가 있다. 아까 아침에 내가 점심 때 달았거든요. 어제 도착했더라고. 아, 어제 도착했어요? 예, 예. 네. 네. 그래, 밤늦게 내가 집에 잘 가가지고. 네네. 점심 때 달았는데, 그래, 한번 운행 한번 해봐야겠어. 네네. 운행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저속이든 고속이든 재밌어지는데, 그, 라파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좀 깔려가는 맛이 또 재밌어져요. 예. 네. 한번 밟아야 되겠네요. 아,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요. 타시다가 기회 생기시면 한 번씩 좀 밟아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마쳤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안주 만들어서 소주 한잔 하려고요. 일찍 끝나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형님. 어우, 차가 말리는 느낌이 없어졌다. 아, 그래요. 뭐, 또, 우리가 각자 제품들이 네. 이렇게 저렇게 역할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조합 장착을 하는 거를 많이 권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방에 다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사장님처럼 100% 믿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상담하는 동안에도, 야, 정말 좋아질까 하다 보니까, 네. 회사가 이거 뭐 마음에 안 드는 반품을 해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 효과 보신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 좀 많죠. 아, 쫙 깔린다. 막, 시척, 날리는 느낌이 아예 없네. 그쵸. 쫙 깔린 네. 거예요. 그 재밌어져요, 네. 차가.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차가 또 중요해지지?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만다고 이걸 빠져먹어야 돼서. 한 번 더 느껴보라고 그랬나. 그런가 봐요. 하여튼 잘 차시고요. 예, 예. 점심 뜨고 그래서 그 유튜브 보고 그 터널 위치 해가지고 내가 그래 똑같이 바로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왜 사진 안 네. 보내주시지 하고 있었는데.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사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부산 내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